중삼 역사. 인도예요, 인도. 인도요. 인도는 영국이 먹었네요. 영국과 프랑스의 인도 진출. 17세기에 영국, 프랑스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동인도 회사가 뭔지 보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상인들이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위해 설립한 회사예요. 뭐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거네요. 인도 및 동남아시아랑 교역한다. 말이 그렇지, 여기서 돈 되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저 등쳐먹는 거죠. 그죠? 식민지. 각국 으로부터 아시아와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그저 나라로부터 뭐라고 무역을 아시아와의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대단한 회사네요. 그죠? 대단한 회사. 무역 활동을 전개했어요.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저 경쟁했었다. 무굴 제국의 쇠퇴, 재정이 파탄 났어요.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그저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인도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네, 그지? 인도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죠? 그리고 인도의 지배권을 강화했다. 플라시전트 볼게요. 1757년이에요. 1757년. 벵골만은 옆에 지도 있죠. 여기가 벵골만이에요. 여기가. 여기. 방글라데시 있는데 여기가 벵골만이에요. 벵골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벵골 지방, 벵골만 그쪽인가 보죠. 영국과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 충돌해요. 영국과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 영국 vs 프랑스 벵골이에요. 영국이 승리해서 벵골 지방의 통치권도 갖고 모두 가져 조세 징수권을 가져요. 플라시전트에서 영국이 승리했구나. 그죠? 자, 영국의 인도 지배 강화. 인도인들의 반영. 영국에 반대하는 거죠. 항쟁이 실패합니다.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 무굴제국의 쇠퇴 이후 인도는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작은 나라들로 나뉘었기 때문에 뭐예요? 언어와 종교 등이 다른 작은 나라들로 나뉘었기 때문에 반영 항쟁이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했어요. 왜? 작은 나라들로 나눠져 있었다라고 19세기 중엽에 영국이 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원료 공급지. 인도는 뭐예요? 원료 공급지예요. 그리고 상품 시장이에요. 그죠? 세포의 항쟁 보도록 하죠. 1857년부터 1859년까지 배경이 항상 중요하죠. 배경. 세포의 항쟁의 배경이 뭐냐? 영국의 강압적인 식민 정책이에요. 값싼 영국산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합니다. 그죠? 값싼 영국산 면직물. 인도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요. 무거운 세금 부과. 종교적 대립을 이용해서 인도인의 분열을 시도합니다. 인도인의 분열 시도, 종교를 이용해서.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강요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세포의 항쟁의 배경이다. 자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업혁명 이후 면직물 공업이 발달한 영국은 벵골 지방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가서 싼 값에 사가서 면직물을 만든 후에 인도에 수출을 했어요. 기계로 대량 생산된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에 들어오자 수공업에 의존하던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몰락했대요.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몰락했어요. 기계로 만들어서. 이 정도 지금 1800 이게 몇 년이야? 이거 봐봐라. 이게 인도가 수출한 면직물이 계속 줄으네요. 그죠? 줄어요. 그죠? 줄고 있고, 영국이 인도에, 아시아에 수출하는 건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죠. 값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에 들어오니까 인도도 면직물을 갖다가 그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1000개 세포이들이 봉기한다. 각계각층의 인도인이 참여했어요. 맨 처음에는 세포이들이 봉기했는데 그죠. 세포이가 뭐냐? 세포이. 주세요. 동인도. 세포인데요. 세포인은요, 정의가 인도인 용병이에요.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 알죠? 돈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 세포인들이 봉기하게 됩니다. 뭐였냐면요, 이 세포이들이 주로 뭐예요? 힌두교를 믿죠? 힌두교를 믿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믿어요? 이슬람교도 믿어요. 힌두교가 더 많겠지만, 그지? 힌두교랑 이슬람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돼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탄약 주머니 있잖아요. 이 용병들은 총을 하잖아요. 탄약 주머니 옛날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구슬 같은 거 넣고 쑤셔는 화약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꽂을 때 같은 걸로 해가지고 빵 쏘고 그러잖아요. 옛날 총은. 그죠? 근데 탄약 주머니가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선 폭발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대요. 맨 처음에는 세포이들이 봉기를 했는데, 그죠? 그 각계층의 인도인들이 참여하게 돼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수도 델리를 점령하고요, 북인도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내부 분열과 영국군의 공격으로 실패는 합니다. 실패예요, 실패. 내부 분열, 그 다음에 영국군의 공격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세포의 항쟁의 결과 무굴 제국은 뭐예요? 멸망을 합니다. 아까 잘안 나갔었어요, 무굴 제국이. 근데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동인도 회사는 해체가 됩니다. 인도 제국이 수립됩니다. 영국 왕이 인도 황제도 되는 거야. 영국 왕이 인도 황제도 되는 거야. 완전한 식민지가 된 거야. 완전한 식민지. 인도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는 거야.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건 완전한 식민지가 됐다라는 거야. 세포의 항쟁의 결과 완전한 식민지가 됐어요. 세포의 항쟁의 의의는 뭐예요? 여러 계층이 참여한 인도 최초의 반영 민족 운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영. 인도 국민회의 보도록 하자. 인도 국민회의. 인도인을 회유하기 위해 영국이 인도의 관리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창립을 했어요. 회유하기 위해서. 인도의 지식인들이 카스트제의 악습 철폐를 주장하는 등 근대화 운동을 전개해서 인도인의 민족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회유하기 위해서 국민회의를 열었다. 초기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했어요. 자치도 주장했어요. 영국의 지배 방식을 비판했어요. 인도인의 이익을 대변을 해줬어요. 자, 인도 국민회의 볼게요. 계기. 영국의 벵골 분할령을 발표합니다. 1905년이에요. 벵골, 아까 벵골만 있는 데죠. 전개. 영국 제품 불매. 국산품 애용. 국산품 애용은 스와데시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치 획득.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 그지? 그건 스와라지라고 그래요. 스와라지 운동. 스와데시 스와라지 운동이라고 그래요. 국민교육을 실시합니다. 국민교육 실시를 주장하며 반영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인도 국민회의에서. 계층과 종교 차이를 극복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결과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합니다. 6년 만에 철회하네요. 명목상으로는 인도의 자치를 인정합니다. 명목상으로만 인정합니다. 자료 3번 먼저 보고 벵골 분할령 볼까요? 벵골만 아니고요. 여기 흐르는 이 강이 뭐야?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흐르는 강이 인더스강.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를 나누는 거, 응? 그 다음에 요짝으로 흐르는 거, 아까 벵골만 가운데로 흐르는 게, 이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흐르고, 방글라데시랑 네팔 국경으로 흐르는 게 바로 갠지스강이에요. 갠지스강. 이거 갠지스강이라고 보면 돼. 확실한 갠지스강은 아니야, 응? 벵골 지역은 인도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영국은 벵골 지역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힌두교가 많이 거주한 지역을 서벵골, 그 다음에 이슬람, 이쪽이 서쪽이야? 서벵골, 그죠? 서벵골, 동벵골. 여기는 이슬람교도가 많이 나눠요.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어요. 이를 계기로 인도인들의 저항이 거세졌어요. 영국은 결국 벵골 분할령을 철회해요. 명목상으로는 인도 자치를 허용합니다. 근데 뭐 지금 결국은 지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 여기가 방글라데시죠? 벵골 분할령 봤어요. 그죠? 인도 국민의 계기는 민족운동이 왜 벵골 분할령 발표해서 그죠?
영국 제품 불매 운동, 국산 품매 운동, 자치 획득 운동 뭐 이런 거를 했어. 그다음에 국민교육 실시 운동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 자, 인도 봤어요. 인도. 고등분해한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체포이양제. 이 인도의 반영운동 하나만 더볼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이거는 배웠는데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에요. 19세기 전반 지식인과 민족 자본가들 중심으로 그죠? 사회개혁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을 주장했대요. 람 모한 로이를 중심으로 힌두교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사회개혁을 추진했어요. 힌두교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요. 사티가 뭐야?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화장하는 인도의 전통 관습이래요. 일부 다처제 등의 악습 폐지를 주장하고요. 인권 존중, 여성 권리 신장, 교육 확대 강조, 인도인의 차별 정책 반대, 인도인의 정치적 권리 수호 노력 등을 그저 하는 운동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에요. 그죠? 브라만의 모임이라는 뜻이래요. 아무튼 반영 운동 중에서 아까 인도 국민회의 나왔었잖아요. 이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 국민회의가 나오네요. 이 아까 회유해 하려고 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인도 국민회의를. 이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일어나는 등 그저 민족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돼요. 이게 먼저 있었던 건데 우리 중등부에서는 요거를 안 배우고 요거만 나오는 거야. 이건 고등부 내용이었어요. 조금 아까.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동남아시아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유럽 열강이 오죠. 이후에 산업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아시아 침략하기 위한 전진 기지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 수탈을 위해서. 그죠? 시암. 타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그저 대부분이 그죠? 식민지가 됐어요. 유럽 열강의 플랜테이션 방식 강요로 원주민의 노동 환경이 악화됐고요. 동남아시아가 유럽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됩니다. 뭐가? 유럽의 원료 공급지가 됐어요. 동남아시아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노력, 민족 운동, 한번 해봅니다. 베트남, 간부옹 운동이다. 황제의 권력 회복이 목적이었다. 전직 관료랑 유학자, 지주 등이 프랑스에 맞선 거예요. 조직력 부족과 프랑스군의 진압으로 실패했어요. 그죠? 베트남은 조직력 부족이다. 뭐, 군대의 진압으로 실패한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간부옹 운동은 뭐다? 황제의 권력 회복이 목적이었다. 근황 운동이라고 돼 있어요. 근황. 베트남 유신의 판부이쩌우. 중국으로 건너가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했대요. 그죠? 중국으로 건너가서 무장투쟁을 했대요. 판보이쩌우 등 지식인들이 조직했대요. 베트남 유신회를. 통킹 의숙 설립이라고 되네요. 이거 하나 이거부터 보고 보자.
판보이죠. 베트남 독립을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또한 일본에 유학생을 보냈어요. 근대 문물을 익히도록 하는 등 동유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유운동? 이건 어느 정도 생소한데요. 통킹 의숙. 판자오진이 세웠으며 통킹 의숙이라는 데는 판자오진이 세웠어요. 문맹 퇴치, 근대 사상 보급을 위해 노력한 근대적인 교육 기관이에요. 통킹 의숙은 교육 기관이에요. 교육 기관 설립, 그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아까 근황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전통적인 유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프랑스 운동을 했어요. 황제가 체포됐네요. 조직력이 부족했고요. 프랑스의 회유책으로 실패했대요. 그죠? 그다음에 판보이저와 아까 나왔죠?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었어요. 근대 문물 수용을 목적으로 일어나서 목적으로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동유운동을 전개했어요. 동유운동이 여기도 나오네요.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했어요. 무력투쟁인데요. 공화제를 지향하고 있고요. 서양 문물 수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 광둥에서 조직된 게 베트남 광복회예요. 그 다음에 판자오진, 아까 통킹 의숙 그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죠?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1907년 하노이에 설립된 사립학교에 통킹 의숙은 사립학교다. 세계사, 지리, 수학, 자연과학 등 근대적인 과목을 가르쳤대요. 문맹 퇴치, 새로운 사상 보급을 했던 데가 뭐예요? 통킹 의숙이라는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의 하노이. 베트남의 하노이는 이 빨간 점 있잖아요. 하노이는 여기에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와 우리 방학이니까 하나 찾아보자. 동유운동 그지? 동유운동. 이게 좋네요. 베트남 청년에게 뭐예요? 근대 기술을 일본에서 배우게 한 운동이 뭐예요? 동유운동이다. 써놓을까? 근대 기술을 일본에서 배우게 한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디 있어? 아까 저기 있었나? 여기다가 근대 기술을 아 여기 있네요. 일본의 유학생을 보내 하도록 하는 운동이 이게 바로 동유운동이네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게 동유운동이에요. 일본의 유학생을 보내요. 근대 문물을 익히게 하는 운동이 동유운동이에요.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었네요. 그죠? 동유운동. 잊지 말자. 어렵게 봤네요. 베트남을 봤어요. 베트남 유신의 통킹 의숙이 하노이에 있었다라고 그랬죠. 하노이, 그지? 아까 볼 자리에. 타이 보도록 할게요. 타이, 시암이라고도 불러요. 타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타이는. 거기에 있는 강이, 이게 짜오 프라야 강이에요. 타이의 가운데 있는 게. 왕실을 중심으로 근대 개혁을 실시했어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뭐예요? 독립을 유지했어요. 지리적 이점.
강대국 옆에 여기 누구였어요? 베트남은 프랑스였죠? 그죠? 미얀마 여기 있나요? 미얀마는 없네요. 옆에 우리 지도 보면 여기는 프랑스가 먹었고, 그지? 연두대. 그 다음에 여기는 미얀마는 영국이 먹었어요. 여기까지. 그죠? 요 가운데 완충, 그지? 지대를 잘 활용해서 독립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죠? 에스파냐가 먹었었고, 필리핀은, 그 다음에 여기는 네덜란드가 먹었었고. 여기, 영국이 먹었던 데가, 그죠? 말레이시아, 여기 말레이시아랑, 그죠? 말레이시아랑,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브루나이죠? 브루나이 공화국이죠? 브루나이를 먹었었어요. 영국이 여기. 인도네시아 보도록 할게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네덜란드가 먹었어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부티 우토모 지식인들이 조직한 거예요. 자화 문화의 발전과 근대적 유럽식 교육을 강조했어요. 자화 문화 발전, 자화섬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화섬인가요? 여기? 여기 보르네오 섬이고, 여기 자화 섬일 거예요. 이슬람 동맹,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하고 상인이 조직했어요. 외국 자본의 유입과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에 저항을 했어요. 민족 산업 육성과 자치를 요구했어요.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랑 다 상황이 같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랑, 그죠? 카르티니의 활동. 서민과 여성의 생활 개선, 여학교 설립에 노력한 게 누구예요? 카르티니라는 사람인가 봐요. 되게 유명한가 보죠. 뭐, 한 번만, 요거 한 번만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인도네시아의 민족운동.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맞서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했다. 아체 전쟁. 아체 왕국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네덜란드에 맞서서 30년간 저항했었대요. 아체 왕국이라는 게 있었나 보죠, 거기에. 카르티니. 아까 여성을 위한 학교 설립 나왔었죠, 카르티니. 유명하신가 봐요. 우디 우토모. 부티 우토모. 우리는 부티 우토모라고 써 있었죠. 응? 똑같은 건가 봐요. 고귀한 노력이라는 뜻을 가진 단체래요. 의사와 학생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됐어요. 서양 근대 학문을 수용하는 데 노력했대요. 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과 민족의식 구축을 위해 노력했어요. 이슬람 동맹 볼게요. 지식인과 이슬람교도 상인을 중심으로 그죠? 결성된 거예요. 외국 자본에 유입하고 크리스트교의 선교 활동에 반대했어요. 이슬람 사회의 수호랑 민족 산업 육성을 통해서 독립을 시도를 했어요. 뭐두번 반복하니까 좀잘 읽어지네요. 그죠? 필리핀 볼게요. 호세 리살이 호세 리살 호세 리살. 필리핀 연맹을 조직합니다. 아기날도예요. 필리핀 공화국 선포. 아기날도의 활약이 큰 호세리사라고 아기날도가 유명한가 봐요. 필리핀의 식민지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독립을 약속한 미국을 지원하였으나 미국은 에스파냐를 물리친 후 약속을 어기고 필리핀을 점령했어요. 미들나라가 못되죠? 그죠? 역사적으로 많아요. 최근에도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게안 돼요. 아기날도 한번 보도록 하자. 호세 리살이 처형되자
비밀 결사를 조직했어요. 에스파냐랑 맞섰어요. 미국과 에스파냐 간에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지원했어요. 누가? 아기날도가. 에스파냐를 물리쳤어요. 이후 헌법을 제정하고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였어요. 초대 대통령이 아기날도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호세리살.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예요. 호세리살은 에스파냐 유학 중인 나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해서 에스파냐의 필리핀 지배 현실을 폭로하였어요. 사형 직전의 마지막 이별이라는 시도 남겼어요. 자, 에스파냐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쿠바의 독립운동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일어났대요. 에스파냐가 먹었는데 독립운동을 미국이 지원을 했대요. 그죠? 미국의 승리로 쿠바는 독립했으며, 그죠? 필리핀, 괌 등은 미국의, 그죠? 식민 지배를 받게 된대요. 둘이서 싸워서 미국이 이겨서 이제 미국 거된 거네. 필리핀하고 괌이, 그지? 필리핀, 괌, 그 다음에 어디요? 쿠바, 그지? 이런데, 그지? 자, 그 다음에 호세리살. 에스파냐에서 유학 후 돌아와 학교를 건립했어요. 농촌개몽 운동도 전개하고요. 에스파냐 정부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요. 필리핀 연맹을 조직합니다. 에스파냐인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대요. 누가? 호세리살. 아기날도. 카티프난.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단체예요. 필리핀의 독립을 위해 혁명군을 조직하였대요. 카티프난을 이끌고 비밀단체라고 그랬어요. 에스파냐의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아기날도는 미국을 지원했대요. 미국이 승합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죠? 나빠요. 하나만 더. 미얀마가 안 나왔었죠? 그죠? 미얀마는 한 줄이네요. 그저 유명한 사람도 없나 봐요. 그죠? 불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됐고요. 랑군 대학 설립 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영국이 설립한 인도 캘커타 대학교의 부속 대학교래요. 랑군 대학. 어디에? 양곤이 랑군이야? 랑군대학 쓰니까 양곤대학교가 나오죠? 그죠? 맞아요? 국립종합대학교요. 뭐 거의 뭐 가장 오래되고 뭐 이러면 서울대학교 같은 데인가? 우리나라에? 응? 랑군대학. 양곤. 일단은 여기 3단원이 끝났네요.